버스킹 몸이 뮤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음악이 끊겨서 아 저도 이름을 겨우에 보네요. TV에서만 보던 방송사고. 어, 이렇게 뮤미 아니겠어요? 아 네. 어때요? 노래 잘 들으셨나요? 네. 아 네. 지금 보니까 커플끼리 와 계신 분들도 보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와 계신 분들, 소중한 친구들과 와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I'm in love를 부르게 됐습니다. 제가 프로듀스 101을 나가면서 이 곡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저의 존재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 곡을 많이 불러달라고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사실 그 생방은 아니었다. 녹화 방송 그때 그 경연 무대 이후로 처음 또 불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울컥하고 뭉클한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도 진짜 용기를 주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려요. 오늘 혹시 제 공연 보러 오신 분 코엑스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분들 너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3월 18일 날에 제가 첫 팬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 후퇴는 너무나 크고 감사한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팬미팅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청춘미팅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달라고 하셨던 마이 베스트죠? 그럼 제가 원래 그거는 다 같이 또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제가 혼자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음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곡이죠. 마이 베스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